지금 이제야 이런 그 자리를 마련하는 그 배경을, 이유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사건을 8년간 제가 맡아서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번 이 국내에 BBK라고 붙여진 이름, 그 잘못된 이름 때문에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거나 전해지지 않거나 덮여지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았는데, 그게 완전히 역사 속에 그런 식으로 덮여질 것 같아서 저 자신이 사실은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그거를 더 빨리 하지 않은 이유는 이 그 한국에 계신 이 회사나 아니면 다른 여러 증인이나 관련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, 또 그 다음에 소송 자체에 승소 판결을 받는 소송 자체에 포커스를 갖고 소송 의뢰인의 이익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변호사로서의 저의 그 직업 때문에 그 딜레마 속에서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었고, 지금 이 시점에 그걸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저희가 옵셔널이라는 그 회사는 지금 현재 횡령 피해자, 유일한 횡령 피해자이자 승소 판결을 받은 그 유일한 소송 당사자거든요. 371억이라는 그 큰 액수의 승소 판결을 갖고도 아직도 그걸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. 더 많은 그룹이 힘을 합쳐서 어떤 그 거대 권력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로 하여금 어쩌면 영원히 판결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해서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, 1년 이상을 그 문제로 소송행위를 계속 하다가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이거는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, 소송 의뢰인을 위해서도 그 베스트 인트레스트를 위해서도 이제는 말해야 되는 그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야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좀 늦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하고, 이게 이제 저의 그 말하자면 인트로덕션이고요. 보도 자료를 다 보셨을 텐데, 지금 오늘 나눠드린 보도 자료를 제가 여기서 읽을 필요는 없고,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BBK 사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받고 계신 가장 큰 그 혼돈이라 그러면 혼돈, 아니면 오해라 그러면 오해, 아니면 반쪽의 진실이라 그러면 반쪽의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참고자료 1번입니다. 참고자료 1번을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. 그 도표가 거기 그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타이포가 있는 걸 발견을 했는데요. 직업상 그런 걸 발견을 금방 하는데, 참고자료 1번에 보면 그 타이틀이 BBK 자료와 옵셔널 사건 이렇게 돼 있고요. BBK는 반쪽, 그리고 옵셔널 사건 A 했는데 사건 A가 아니라 사건이, 그러니까 옵셔널 사건이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이고 실체적 진실을 담고 있다. 그러니까 계속 들으셨는데 그 일을 너무나 많은 그 보도의 부분이 거의 80% 아니면 70% 그 이상의 보도가 BBK에서 누가 주인이냐, 사실은 예를 들면 그 BBK가 누구 거냐, 예를 들면 뭐 그 이명박 대통령 거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룹들도 궁극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김경준 씨가 연루되었던 그 범죄에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동참했던 사람이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어서, 아니면 오히려 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BBK 주인이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걸 주장을 하셨었는데, 사실은 그 이슈가 핵심이 아니고 김경준 씨가 지금 잡혀서 8년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범죄가 그분이 무고하게 들어간 건 절대 아니거든요. 그러면 무슨 범죄로 그분이 들어갔고, 그러면 그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범죄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, 그러면 거기에 누가 개입이 됐고, 그렇다면 BBK라는 회사가 그 범죄 행위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왜 연결이 되어 있고, 이 연결고리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보도가
사실은 거의 할애되지 않거나 아니면 무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7, 8년 동안 이제 그거는 저 자신이 이렇게 지금처럼 떠들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떠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반쪽의 진실을 갖고 실체적 진실이 외면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그림이 뭐가 잘못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보여주는데 지금까지 7, 8년 동안 모든 언론을 차지하고 있던 BBK 사건 누가 주인이냐 그 이슈로 들어가게 되면 항상 김경준 씨와 에리카 김 씨 그 남매에게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관련 회사인 다스라는 회사 그 두 그룹이 서로 싸우는 그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. 지금까지 그게 지금 다였는데 그렇다면 김경준 씨가 8년이나 지금 감옥을 살고 있는 그거는 여기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럼 그 사람이 과연 무고한 건지 아니면 더 다른 사람들이 그 범죄에 개입이 됐었는지 이 커넥션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이죠. 그리고 이번에 제가 책을 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간과되고 무시되어졌던 그러나 어쩌면 저축은행 사건보다 더 엄청났던 그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라는 상장기업에서 벌어졌던 횡령과 주가 조작이라는 그 약탈 행위의 실체적 진실의 그 내용과 함께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에 연루가 돼 있다면 왜 어떤 부분에서 연루가 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그것이 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도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수사가 미진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그 포커스에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책에서 다루었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실체적 진실을 역사적으로 꼭 정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마음으로 그런 결심으로 그 책을 내게 됐고 이 위의 그림을 보면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한 극명한 그 대조적인 그림이 앞에 등장합니다. 그게 옵셔널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 그 그림인데요. 거기에 보면 옵셔널이라는 그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라는 그 상장회사에서 벌어진 그 범죄 행위에 대한 포커스가 등장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범죄까지 아니면 프라임이라는 그 형사 처리가 돼야 할 만한 그런 행위로까지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결정될 문제지만 분명한 건 김경준 씨와 에리카 김 남매와 이명박 대통령 다스 그 그룹이 결국은 동업관계여서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에 벌어진 거기서 벌어진 범죄 행위와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죠. 그 안에 BBK가 존재하는 거죠. 그래서 이 그림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누군가가 이걸 하지 않으면 영원히 역사적으로 오류인 팩트가 남게 될 것 같아서 그걸 하게 됐고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 그 회사 역시 승소 판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과도 배치되지 않은 시점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.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았던 그런 팩트들이 많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. 가장 중요한 수사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2007년에 대선 정부 때 벌어진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부실 수사를 주장하면서 많은 불평을 했는데요. 저는 8년 동안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제가 가진 견해는 부실의 시작은 거기가 아니고 초등수사였던 2002년, 2003년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일 때 있었던 최초의 그림을 만드는 작업에서 이제 잘못된 맵이 고의로 아니면 어떤 뭐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정황들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야 할 길, 가지 않아야 할 길을 집어넣어서 지도를 만들었고 그 지도가 너무나 명확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너무 여러 해가 지난 2007년에는 지도를 바꾸면서까지 수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러면 무슨 지도가 잘못되게 처음에 만들어졌는가? 이게 핵심인데 그래서 제 책 제목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에리카 김과 이명박 대통령.